옥황상제 폐하 이랑대장군 대령이옵니다. 옥황상제님, 대장군 이랑이옵니다. 들어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이랑 장군, 네가 가서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으면 하는데.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숭이라고? 원숭이라고는 하나 단순한 원숭이가 아니다. 그 녀석은 용궁에 침입해 용왕을 공경에 빠뜨리고 용궁의 보물인 열피를 훔쳐 달아난 녀석이야. 힘도 세고 한자 마법도 조금 사용할 줄 안다고 하니 조심해야 할 것이야. 용왕이 당할 정도라면... 잘 알겠습니다. 대장군 이랑, 옥황상제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부탁한다, 이랑 대장군. 예! 저건 문문마부 누구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염라대왕님. 대장군 이랑. 이 녀석이군요. 여의피를 멋대로 훔쳐낸 그 문제의 원숭이가. 난 훔치지 않았다고! 왜 자꾸 훔쳤대! 할 말이 있으면 옥황상제님 앞에서 해라! 헛! 잡아라! 잡을! 허! 헛! 뭐야 이걸! 빠져나갈 수가 없어. 잠깐 기다리게 이랑 장군. 이 녀석은 불순한 의도에서 여의피를 가져오진 않았어. 먼저 사정을 들어보는 게 좋아. 전 옥황상제님으로부터 여의필과 그것을 훔쳐간 자를 끌고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 외의 명은 받은 바 없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풀어줘. 그리고 염라대왕님 역시 옥황상제 전으로 출두하시라는 명이십니다. 말 안 해도 가려던 참이었다. 그럼 같이 가시죠. 아, 이거 빨리 풀어주란 말이야! 숨 막혀. 답답해. 풀어줘. 풀어달란 말이야. 대장군 이랑, 지금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왔어. 들어오너라. 이거 좀 풀어달라니까. 명하신 대로 용궁의 보물을 훔쳐 달아난 원숭이를 잡아왔습니다. 안 훔쳤다니까. 빌린 거란 말이야. 내 이름 어느 안전이라고? 날 속였던 그 아저씨잖아. 속이다니. 그건 내 천재적인 머리로 생각해낸 멋진 작전이었단 말이다. 뭐야, 그런 속임수도 작전인 거야? 닥쳐라. 그 입 다보지 못할까? 어허, 진정하시게 용왕. 예, 폐하. 옥황상제 폐하, 이 몸 염라대왕 대령하여 싸웁니다. 와, 염라대왕도 용왕도 꼼짝을 못하잖아. 제가 이 녀석에 대해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숭이는 손오공이라 하옵니다. 손오공이라? 그래, 내 이름은 손오공! 화가산의 손오공이다! 손오공 이놈! 송구하옵니다. 이 녀석이 이번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옵니다. 소동?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나저나 저 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야? 할아버지라니. 아니 감히 어디서? 이분은 천상세계 황제이신 옥황상제 폐하이시다. 너는 죄인이다. 그 벌을 받기 위해 여기에 끌려온 거란 말이다. 이랑 풀어주거라. 알겠습니다. 풀려나라. 풀해! 수고했다 이랑. 물러가도 좋다. 예. 모두 물러가도록 하라. 잠시 동안 이 방에는 아무도 들이지 말도록 해라. 예.
잠깐만 이랑. 그 문제의 원숭이 데려왔어? 예, 지금 옥황상제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보고 와야지. 공주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왜? 아무도 들이지 말라는 상제님의 명령이십니다. 가지 마십시오. 살짝 보는 건데 뭐 어때? 어떤 원숭이인지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여기 너무 지루해. 안 됩니다. 옥황상제님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만약 공주님이 마음대로 들어가시면 저도 함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알았어. 옥황상제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들 그런 거냐? 이랑 장군님, 아련실 난이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뭐라고? 옥황상제 폐하! 할아버지! 서러공 나가신다! 지금 날아간 게 뭐야? 저게 바로 문제의 그 원숭이입니다, 공주님. 그게 사실이냐? 그러하옵니다. 초석 주위에 쳐놓은 결계에 강렬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강력한 한자 마법으로 마법 천자문의 초석 있는 곳을 알아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런 짓을 할 자는 대마왕뿐이다. 벌써 거기까지 힘을 되찾았단 말인가? 서둘러 초석을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잠깐 기다리거라. 초석을 가져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장군인 자네가 이 천상세계를 비우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구나. 다른 자를 대신 보내야겠는데 누가 좋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샤오구나. 그 원숭이는요? 찾았어요? 그 손오공 말이냐? 손오공이라면 지금 도술섬에 있는 보리선원에 있습니다. 보리선원이라고? 그럼 보리도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한자 마법을 쓸 수 있었던 거구나. 그렇지! 이랑 장군은 손오공 잡으러 갈 거지. 나도 갈래! 저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보리선원에 있다는 걸 아는 이상 서두를 필요는 없단다. 에? 왜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제가 대신 보리선원에 다녀올게요. 뭐라고? 아무래도 찜찜하다고요. 할아버지 앞에서 난동을 부렸는데 소녀가 가서 따끔하게 혼내주겠어요. 샤오야, 네가 신경 쓸 필요 없대도. 보리도사님께도 제자 단속 단단히 하라고 일러둬야겠어요. 보내주세요. 에? 할아버지. 옥황상제 폐하,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사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황상제님. 예상대로 천자문 조각과 초석이 대마왕의 손에 들어간 듯합니다. 역시 막을 수 없었던 건가? 이대로는 언제 대마왕이 부활할지 모릅니다. 당장 전군의 출동 명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직 대마왕은 부활할 수 없을 것이다. 예? 대마왕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봉인을 해두었다. 막아야 하느니라. 대마왕의 부활만은. 옳지, 옳지. 그래, 착하구나. 문자의 한자 마법인가? 우와, 엄청 이쁜 누나다. 저 녀석은 지옥에서 날 붙잡은 녀석이잖아. 어이, 잘 지냈어, 선호공? 대장군 이랑, 어째서 여기에? 공주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보리도사님. 샤오 공주님의? 샤오의 심부름이라면 혹시 삼장에? 삼장의 마법을 풀려면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뭔데? 마법 천자패. 마법 천자패? 마법 천자패라면? 일찍이
마법 천자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것으로 강대한 힘이 봉인되어 있어. 마법 천자패를 사용하면 3장의 마귀마의 한자 마법도 풀 수 있지만 마법 천자패에 봉인된 힘은 대마왕의 숨겨진 힘을 봉인한 마지막 열쇠이므로 만약 마법 천자패가 다시 대마왕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면 대마왕은 완전 부활을 할 수 있게 돼. 그렇게 되면 인간계는 물론 천계까지 위험에 빠지게 되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돼. 그렇다면 그걸 찾는 건 우리뿐만이 아니겠네. 맞아. 대마왕의 수하인 혼세마왕이 손에 넣기 위해 찾아다닐 테지. 혼세마왕? 똥! 그 녀석이야! 그 마법 천자패라는 건 어디 있지? 돼지섬에 사는 저팔계라는 자가 갖고 있어. 돼지섬에 저팔계라고? 좋아! 자, 그 녀석에게서 마법 천자패를 가져오면 되는 거지? 하지만 손에 넣기가 그리 쉽지 않을 거야. 어째서? 저팔계는 만만치 않은 자야. 아마 옥황상제님의 명령이어도 얌전하게 빌려주지 않을걸? 그럼 싸워서라도 빼앗겠어? 그건 무리야. 저팔계는 무섭고 강해. 지금의 너로서는 당해내지 못해. 그래도 할 거야. 3장은 낫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거야. 3장은 날 대신해서 마귀가 마법에 걸린 거라고. 역시 좋아. 돼지섬의 위치를 가르쳐 주지. 도술섬 보리선원의 선호공이 천자패와 첫 번째 천자탄을 얻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나도 하늘에 떠오른 벗 우자를 보고 그리 생각했다. 3000년간 봉인된 글자를 깨울 줄은 저도 생각 못했사옵니다. 이 일을 반겨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마귀마 마법에 걸린 3장이란 아이의 상태는 어떠냐? 아시는 바대로 천자패의 힘이 완전히 발휘되어 3장을 치료하려면 대마왕의 마력으로 봉인된 이 세상의 5가지 덕목 천자탄을 모두 모아야 합니다. 그동안 천자패에 숨겨진 대마왕의 힘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그 허리띠가 필요할 것이옵니다. 그 허리띠라면 4대 천상신기 중 하나인 천자요대 말인가? 허나 함부로 천상의 신기를 인간계에 전해줘서는 안 될 일이다. 허허, 고민되는구나. 아직 손오공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천자요대는 대체 뭐야? 지금 당장 샤오를 내 앞에 불러오너라! 옥황상제님, 샤오 공주님께서는 인간계로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뭐시? 인간계? 그렇다면 천자요대도 설마 그 녀석이? 이랑! 여긴 어떻게? 옥황상제님의 명령으로 공주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명령? 네. 허락도 없이 천자 요대를 가져간 것도 모자라 인간계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신다고 대단히 노하셨습니다. 큰일 났다. 할아버지한테 엄청 혼날 텐데. 샤오는 우리랑 같이 못 가는 거야? 이랑 조금만 더 인간계에 있다 가면 안 될까? 안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옥황상제님께서 더욱 화를 내실 겁니다. 붙어라! 붙을 차! 이랑! 이거 놔! 이랑! 조금만 더 있다가 할게!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이랑! 잠깐! 이거 좀 놓고 얘기해! 난 몰라! 아파! 아파! 이랑! 샤오 공주님께서... 엄청 예쁜 누나가 엄청 우악스럽게 끌고 가네. 샤오 공주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십니까? 표정이 어둡습니다.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네? 아니, 무엇이 공주님의 마음을 신경 쓰게 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이 이랑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랑, 혹시 혼세마왕에 대해서 잘 알아? 혼세마왕이라면 대마왕의 부하로 알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그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계에 내려갔을 때 그자와 마주쳤었어. 분명 처음 보는데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어. 마치 나를 아는 사람처럼. 할바마마께 한번 여쭤볼까?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 공주님께서 천자 요대까지 갔고 마음대로 인간계에 내려가신 일로 아직 화가 안 풀리셨는데 거기다가 혼세 마왕이라니요. 괜한 일로 꾸중 듣지 마십시오. 그렇겠지? 이건 수풀림. 수풀림이라. 어? 동자야, 놀자. 아니, 이 목소리는? 어? 어이? 이랑 누님? 누님이 여긴 어쩐 일로? 그야, 동자가 보고 싶어서 왔지. 지금 좀 바쁜가 봐. 내가 있으면 방해되려나? 방해라뇨! 마침 저도 심심했는데. 아, 차차차! 뭐해? 빨리 이리 와. 아, 저기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밖에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어갖고요. 공부를 아직 다 못해서. 뭐야? 지금 내 호의를 거절하는 거야? 당장 안 나오면 두 번 다시 널 안 볼 거야.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이랑 누님이. 죄송합니다 누님.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상관의 명령이다. 어서 비켜서라. 공주마마의 부름을 받고 왔다고 몇 번을 말해야 되나. 죄송하오나 공주마마의 명보다 옥황상제폐하의 명이 우선입니다. 옥황상제폐하의 명이시라고? 무슨 소리냐? 옥황상제폐하께서 장군님과 공주마마가 만나지 못하게 하란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군. 잠깐이면 된다. 물러서다오. 아,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장군님. 이랑을 들여보내거라. 네? 내 명령이다. 아, 그건 아니 됩니다, 공주님. 아, 분명 옥황상제 폐하께서. 감히 누구한테 말대답이냐? 한 번 더 내 말을 거역하면 지옥의 골짜기로 귀향을 보내버리겠다. 아, 네? 아, 거기만은 아, 죽을 채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 이랑, 어서 와. 공주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 그랬구나. 역시 오공은 대단해. 킹드래곤의 시험까지 통과하다니. 네. 그런데 공주님, 12신마 중 서상원이란 자에 대해 아십니까? 12신마의 수장으로 뛰어난 꾀를 지닌 자라고 들었어. 그런데 그 자는 왜? 천자패의 마지막 천자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르지. 그치만 얻은 것이 화속성, 목속성, 토속성, 킹드래곤의 수속성, 남은 게... 그렇다면 설마 서생원의 기갑축 마을이라고? 이랑, 나 보리선원에 가봐야겠어. 하오나 공주님. 여기서 나갈 수 있게 좀 도와줘. 안 됩니다. 인간계에 못 내려가시게 하라는 상제 폐하의 엄명이옵니다. 오공이랑 친구들을 도와주러 가야 된단 말이야. 부탁이야. 이대로라면 걔네들이 위험해. 이랑. 이거 참. 할 수 없군요. 친구들을 위해서라니. 저도 옥황상제님의 꾸중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미안해, 이랑. 이번이 마지막이야. 약속할게. 야, 이거. 이랑 장군님. 이번 일은 옥황상제 폐하께 반드시 비밀로 해주십시오. 그래. 수고해. 아, 감사합니다. 깜빡 속았지롱.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랑. 그럼 시작한다. 이랑과 똑같아져라. 백길 사! 고마워, 이랑!
맞지? 변신 대성공! 오, 일왕 장군. 네, 염라 대왕님. 제가 급히 일이 있어서. 실례? 그럼 수고. 아 뭐야? 분명 좀 전에 여기서 나오셨는데 귀신에 홀렸나? 이랑, 상대가 사생원이라면 너무 위험하잖아. 네, 현재로선 손오공 일행의 승산이 없다고 봐도 틀린 게 아니죠. 사생원은 금속 속성 한자 마법의 고수니까 불속성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공주님. 서생원은 상국 한자 마법에 대한 대비로 모든 불속성 마법에 결계를 쳐두었을 겁니다. 그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한 가지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게 뭐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거죠. 오행에 각 한자 마법에 상극이 있다면 상생도 있는 법. 상생? 네. 금속 속성의 상극은 쇠를 녹이는 불속성. 허나 금속은 흙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흙은 금속에게 더욱 큰 힘을 더해줍니다. 그것을 상생이라고 하죠. 기어이 샤오가 인간계로 다시 내려간 계로군. 에,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상제폐하. 아닙니다, 상제폐하. 이 모든 게 신의 잘못이옵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일왕 장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겐가? 아니다. 샤오 녀석, 자신도 모르게 잊어버린 기억을 쫓고 있는 것이겠지. 그렇다면 공주님의 기억이? 아직은 아닐게야. 허나 언젠가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지금 맞서고 있는 상대가 자신한테 어떤 존재인지 말이야. 그럴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구나. 배야, 그날이라고 하시면 3천년 전에 대환란 말이다. 옥황 상제님! 승호공! 옥황 상제님! 어? 천자패가 그리고 대마왕이! 알고 있느니라. 그럼 삼장을 구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다시 천자패를 되찾아올 방법은요? 천자패의 힘은 본래 봉인이 되었던 대마왕의 힘. 그 힘은 이미 대마왕한테 흡수되었다. 이제 와서 되찾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공, 네 마음은 알겠다만 이제 손쓸 방도가 없게 됐다. 에? 손쓸 방도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공, 말하지 않았느냐? 이젠 방법이 없단 말이다. 말도 안 돼! 옥황 상제님, 말씀해 주세요! 네? 여태껏 안 된다고 했던 일 모두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방법을 알려주세요! 선호공, 상제 폐하께 억지 부리지 말거라! 내버려 두어라, 일왕 장군! 예? 선호공, 천자패를 잃은 지금 마기마 마법이 풀리려면 대마왕이 사라지는 수밖에 없다. 허나 부활하여 젊음의 힘까지 손에 넣은 대마왕은 내 힘으로도 어찌할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그러니까 대마왕을 쓰러뜨리면 그러면 마기마 마법이 풀린다는 말씀이죠? 손오공, 설마 너? 네, 가서 대마왕을 쓰러뜨리고 반드시 삼장이 막을 치료하겠어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대마왕에게 가겠어요. 가서라, 오공. 네가 어찌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니라. 설령 제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쓰러뜨리고 말 거예요. 소라공! 이거 우린 저 꼬마 원숭이보다 못하구만.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